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리를 같이 공부하는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73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날 알초사 단톡방으로 통해 보내주신 박상훈 선생님의 초음파 정리 토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면 확대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2월 27일 성경 말씀이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다킴, 저의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제다이 마스터, 제다이를 가르치는 서성이죠. 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겁니다. I love, I respect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광고할 내용은 이렇게 스푼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스푼 라디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초음파 해설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뭐 부담 없이 출퇴근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푼 라디오 어플로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상단 우측에 돋보기를 클릭하여 김일봉을 검색하시고 그 김일봉 중에 골뱅이 L12 VO7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환별 초음파 영상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문의 053-743-208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리가 되겠습니다. 65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고 갑상선은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성에 우측 갑상선의 경계가 불명한 미셰스케어와 저에코가 관찰되는데 케이트라더 카테고리를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좌측한 사부에 두 개의 림프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우측 갑상선, 좌측 갑상선입니다. 우측 갑상선 이렇게 여기에 결절, 여기에 결절 있습니다. 여기도 결절이 있네요. 결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결절 횡단상이고 종단상입니다. 여기 고에코 부분 있고 여기는 무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 무에코 부분. 여기도 결절이 있죠. 요 결절은 이제 뭐 대부분 보시면 low suspicion nodule 그러니까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이니까 이거는 케이트라드상의 low suspicion으로 되겠습니다. 요 결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결절이 여러 영상을 찍어 주셨네요. 결절 있죠. 요게 요결절, 요결절입니다. 요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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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결절.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 밑에 결절은 뭐 케이트라더 로서 스페셜 결절입니다. 요결절은 림프노드입니다. 림프노드가 여기 있고 하일룸에다가 헬류신도 보이고 여기에도 림프노드, 림프노드 하일룸이 있습니다. 경계가 스무스하고 림프절 문부가 보이니까 비나인 림프노드죠. 염증에 동반되는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 림프노드입니다. 이거는 뭐 비나인 림프노드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 결절, 요 결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소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뭐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로서 스페셜 노즐,
머무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에코가 석회가 아니고 이 콜로이드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콜로이드가 뭉쳐져 있고 여기는 코메테일 에코도 보였습니다. 여기 종단사이도 난성 변성이 부위입니다. 제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콜로이드 뭉쳐져요. 이거는 림프절이죠. 림프절 문부에 혈류 신호도 보이고 림프절 문부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결절입니다. 결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결절에 요 보이죠? 요 코메테일 에코입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석회화가 아니고 콜로이드 뭉쳐져 있는 거고 요런 거는 새까만 것은 시스틱 디제네이션입니다. 요것도 코메테일 에코 보이죠? 코메테일 시스틱 디제네이션.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콜로이드가 뭉쳐져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둘 다 결제는 low suspicion 노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은 처음 입문한 분에게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제가 만든 DVD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이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